70년이 넘는 연기 생활을 이어온 오현경 씨가 금일 오전 김포의 요양원에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쓰러져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2호실에서 그의 빈소가 마련되었으며 5일간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의 유해는 아내가 안식을 취하고 있는 천안의 공원묘원에 안장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윤소정 배우의 남편으로도 유명했던 오현경 씨는 87년부터 6년간 방영된 드라마 TV 손잡병법에서 항상 진급에 실패하는 종합상사의 만년과장 이장수 역으로 출연하여 평범한 직장인의 삶과 고민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대중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당시 까불고 있어라라는 유행어를 통해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던 오현경 씨는 본래 연극배우 출신으로 TV에서의 활약으로 인기를 얻으며 당시 집 두 채 값을 호가하는 큰 금액의 광고 제안을 받았지만 예술가로서 상업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현경이 32세였을 때 24세의 윤소정과 처음 만났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의 탤런트라는 직업이 생기기 시작한 시절이었고 TBC 일기의 탤런트들에게 연기 지도를 위해 선생님으로 초청받았죠. 초기에 윤소정은 자신보다 8살이 많은 오현경을 항상 선생님이라 호칭했다네요. 오현경이 윤소정을 마음에 들어해 주변 사람들에게 윤소정을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어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윤소정만 보면 오현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윤소정도 방송국에 가면 오현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오현경이 없으면 왜 없을까 궁금해하며 자연스레 그를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오현경이 결국 윤소정에게 우리 연애합시다며 고백했는데 당시 연애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절이라 윤소정은 그 제안이 부담스러워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현경이 딱지를 맞고 귀가한 날 불행히 겹쳐 고인이 된 할아버지 때문에 슬픔이 더해져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때 윤소정의 어머니가 방송국에서 온 전화를 받고 오현경 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며 직접 장례식장에 가보라고 조언하셨죠. 윤소정이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오현경이 이야기했던 집 상황에 대해 생각했었는데요. 장마철이면 물이 차고 오물이 떠다니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를 가진 집안이었고 할아버지는 유명 은행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소정은 끝없이 이어진 조화들을 보며 고인의 존경받던 위치를 실감했고 조화들을 따라 걸어가서 오현경의 집에 도착했어요. 윤소정을 본 오현경은 마치 천사를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고 이후 감사의 차를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 연애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당시 마치 오현경의 할아버지께서 두 사람을 이어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윤소정 씨가 결혼 후 시댁을 방문해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을 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계셨고 절을 반복하며 인사를 드리는 동안 어르신들은 자신을 소개하셨지만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어려웠고 모두 비슷해 보여서 그저 절만 계속했습니다. 절을 30번 넘게 하고 나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버렸다고 하네요. 인사를 마치고 조용히 뒷방에 앉아있던 윤소정 씨는 이내 어르신들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 했고 또다시 절을 하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려 그날 밤 체력이 방전되어 첫날 밤을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소정 씨는 이 집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시집살이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결혼 첫 해에만 제사가 13번 있었다고 하는데 조상님들이 매달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어서 제사가 몰린 달에는 한 달에 3번씩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한 번 제사를 지내면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수고했어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고 해요. 윤소정과 결혼한 오현경은 그녀가 8살 어린 것을 이유로 항상 어린이처럼 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현경은 한동안 아내가 혼자서는 동네 구청조차 가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알아서 차를 집 앞까지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윤소정이 빨래를 빨리 말리기 위해 베란다 창밖에 널었는데 소나기가 내리자 집 앞에서 윤정이 집을 바라보는 순간 오현경이 윤정에게 손을 흔들며 빨래를 이미 안전하게 치워놓았음을 알렸습니다. 윤소정이 외출할 때마다 오현경은 창밖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이는 오현경이 아내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생일 같은 특별한 날보다는 일상에서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것을 선호했던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윤소정의 방을 찾아가 온도를 점검하곤 했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문을 얼마나 열어둬야 하는지 고민하며 조금 열었다가 다시 닫는 등 문틈의 크기에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죠. 윤소정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밤새워 간호하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랑 넘치는 부부는 싸우는 일도 있었는데요. 둘 다 배우라서인지 목소리가 크고 발성이 좋아 싸움이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결혼은 대결처럼 들렸다고 해요. 이웃집에까지 싸움 소리가 들릴 정도였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는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여자가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집안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윤소정은 단호하게 경찰의 진입을 막으며 이 집에는 나 혼자인 여자가 전부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맞은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 것 같냐면서 이야기를 해 결국 경찰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오현경은 1994년에 식도암, 2007년에는 위암으로 고생했고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라 병을 앓는 동안 윤소정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순영 의원의 부인이자 배우인 김금지를 만나서 언니 정말 힘들어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죠. 김금지는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짜증을 내며 이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바로 이혼해야 해. 하지만 지금 이혼하면 주변에서 나무랄 거야. 남편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그때 이혼하겠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당선되자 그녀는 다시 친절한 남편을 보며 이혼 생각을 접었답니다. 이 일로 그녀는 배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현경에게 건강해질 때까지 한 해만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고 해요. 윤소정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문제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세상에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힘썼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오현경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암수술을 앞두고 쓰러졌을 때는 전기 충격기로 응급치료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윤소정은 남편이 사망한 줄 알고 울고 있었지만 그때 눈을 뜬 오현경은 이 사람아, 왜 그래? 창피하게 라고 건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현경이 암투병을 겪는 동안 윤소정은 병력이 없었고 70세를 넘어서도 드라마, 영화, 연극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바쁜 촬영 일정으로 집을 나서는 윤소정을 위해 오현경은 커피와 과일 등을 직접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윤소정이 어느 날 감기 증상으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에 급히 입원해야 했고 결국 폐혈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73세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그녀가 출연하고 있던 협기적인 그녀 드라마가 방영 중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현경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 때문일까요? 아내의 사망은 오현경의 노년을 매우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러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연극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연기를 펼치던 그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쓰러져 약 7개월 동안 병마와 싸우다 결국 아내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현경의 딸, 배우 오지혜 씨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단 5일 전에도 손숙 선생님의 연극을 관람했다고 언급하며 아버지가 얼마나 연극 무대를 사랑했는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오현경이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간 지금 아내와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평안히 쉬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